원피스 현상금 탑 50. 52 카리브 자연계 능력 열매 능력자로 샤본디제도에서 해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상금은 2억 1천만 베리입니다. 49위 엑스드레이크. 드레이크는 해군 기밀 특수부대 스월드 대장으로 아직 실력과의 별개로 현상금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현상금은 2억 2200만 베리입니다. 48위 피셔타이거. 그저 갓 피셔타이거는 과거 태양의 적단을 운영하던 선장이었으며 마리조아에서 노예들을 구한 영웅이고 어인차별에 맞선 대단한 어인이었죠. 하지만 해군에게 당해 피를 수혈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상금은 2억 3천만 베리였습니다. 47위 페이지원. 백수의 적단에 토비로 포중차도난 캐릭터이지만 실력 또한 좋고 동물계 고대종 용용모델 스피노사우루스이며 그의 전투력 또한 대단합니다. 현상금은 2억 9천만 베리입니다. 46위 몰리. 혁명군 군대장으로 뉴아프인데 전투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초인계 푸시푸시 열매로 모든 걸 밀어넣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2억 9,300만 베리이며 나이는 160세라고 하죠. 45위 바솔로뮤 쿠마. 쿠마는 마의 삼각지대에서도 지리는 등장과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덜덜덜 떨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조로마저 PTSD에게 만든 막강한 능력자이죠. 초인계 도톰도톰 열매 능력자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혁명군 초창기 멤버였다는 사실이죠. 현상금은 2억 9,600만 베리로 안타깝게 지금까지는 과거 칠무의 시절 현상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동 44위 샬롯 오븐. 빅맘 해적단의 가족으로 초인계 열렬 열매 능력자로 매우 뜨거운 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3억 베리입니다. 공동 44위 샬롯 다이우쿠. 초인계 램프램프 열매 능력자로 헬창 진위를 소환해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현상금은 3억 베리입니다. 공동 44위 시저 클라운. 과거 메데스의 멤버로 베가펑크와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가스가스 열매 능력자로 사람에게 중요한 산소를 없애 기절시킬 수 있죠. 현상금은 3억 베리입니다. 43위 린드버그. 혁명군 군대장으로 으뜸가는 발명가입니다. 신병기로 적을 무찌르는데 최고죠. 현상금은 3억 1600만 베리입니다. 공동 42위 펜지프라이. 제트의 야망편에 나왔습니다.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42위 주얼리보니. 쿠마의 딸이며 현재 초인계 열매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조종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42위 바질 호킨스.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초인계 집집혈매 능력자면서 운세로 자신의 미래를 치며 공격을 합니다.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42위 개코 모리아. 초인계 그림자 그림자 열매 능력자로 루피 상대로는 패했지만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41위 캐번디시. 몽유병 환자로 잠이 들면 엄청난 속도로 무차별 공격을 하는 개사기 캐 하쿠바가 눈을 뜨죠. 현상금은 3억 3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41위 패콤즈. 밍크족 출신이며 동물계 거북거북열매 능력자라 최고의 방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3억 3천만 베리입니다. 42위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보왕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칠무예이며 전투력 또한 세계 최강급이죠. 현상금은 3억 4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39위 카폰의 배지. 빅파더 이브는 마피아 그 잡채. 카폰의 배지 현상금은 3억 5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39위 스크래치맨 아프. 소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아프는 키자루에게 반갈축, 루피, 조로에게 상처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현상금은 3억 5천만 베리입니다. 38위 나미. 밀짚모자 일당의 날씨 조종자 나미는 해왕색도 보유하고 있어 현상금은 3억 6,600만 베리입니다. 37위 페드로. 희생정신 원탑 페드로는 밍크족답게 전기 공격을 사용하고 함하고 남작을 여러 번 쓰러뜨렸습니다. 현상금은 3억 8,200만 베리입니다. 36위 브룩. 밀짚모자 일당의 음악가이며 소울의 절대적인 지배자 브룩은 3억 8,300만 베리입니다. 35위 프랑키. 베가펑크의 설계도를 본받아 사이보그를 업그레이드한 프랑키. 그의 현상금은 3억 9,400만 베리입니다. 공동 34위 울티. 용용열매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로 박치기가 주 기술입니다. 현상금은 4억 베리입니다. 공동 34위 카라스. 까마귀 관련 열매로 미친 듯한 분위기와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현상금은 4억 베리입니다. 33위 탐하고 남작. 동물계 달걀달걀 열매 능력자로 거의 불멸의 캐릭터죠. 현상금은 4억 2,900만 베리입니다. 32위 벨로베티. 혁명군 군대장 중 한 명이며 격려격려 열매 능력자로 현상금은 4억 5,700만 베리입니다. 31위 사사키. 동물계 트리케라톱스 능력자이며 특이한 칼을 가지고 있고 재미있게 전투를 했죠. 현상금은 4억 7,200만 베리입니다. 공동 32위 블랙마리아. 호비로 포중 한 명이며 로빈을 상대로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패배했죠. 현상금은 4억 8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32 에드워드 위블. 과거 전성기 시절 흰 수염을 닮았다는 에드워드 위블은 현재 최고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현 상금은 4억 8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29위 우솝. 그저 가두솝은 실력에 비해 운빨로 현 상금 5억 베리입니다. 공동 29위 반디월드. 루피와 난타전을 펼치다가 레드호크의 기술을 깨닫게 해준 반디월드의 현 상금은 5억 베리입니다. 28위죠? 총 쏘는 게 예사롭지 않으며 CP0 상대로 열리를 했습니다. 현 상금은 5억 1천만 베리입니다. 27위 칭자오. 팔보수꾼 칭자오는 대가리가 어마무시하게 강해 빙벽마저 갈라질 정도였죠. 현 상금은 5억 4,200만 베리입니다. 26위 후주후. 과거 CP9이었던 후주후는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기고 백수의 적단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죠. 현 상금은 5억 4,600만 베리입니다. 공동 25위 리틀오즈. 오즈의 모습을 빼닮은 리틀오즈는 현 상금이 5억 5천만 베리입니다. 공동 25위 에이스. 불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흰수염 2번대 대장 에이스는 현 상금이 5억 5천만 베리였습니다. 24위 샬롯스맥. 빅맘의 적단 사장성 중 한 명으로 우르즈에게 패배한 뒤 제명되어 사장성이 3장성이 되었습니다. 현 상금은 6억 베리입니다. 23위 사보. 에이스의 불의 의지를 이은 사보는 무술과 결합하여 매우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 상금은 6억 200만 베리입니다. 22위 샬롯 페로스페로. 초인계 할짝할짝 열매 능력자로 샬롯 링링의 장남입니다. 현 상금은 7억 베리입니다. 21위 샬롯 크래커. 루피에게 개같이 패배당한 비스킷 비스킨 열매 능력자입니다. 현 상금은 8억 6천만 베리입니다. 20위 니콜 로빈. 꽃꽃 열매 능력자이며 오하라의 생존자로 혼의 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죠. 현 상금은 9억 3천만 베리입니다. 19위 샬롯 스무디. 빅맘의 적단 3장성 중 한 명이며 즙즙 열매 능력자로 현 상금은 9억 3,200만 베리입니다. 18위 잭. 코끼리 코끼리 열매 모델 매머드 능력자이며 그의 완력 또한 막강하죠. 현 상금은 10억 베리입니다. 17위 상디. 밀집 모자 일당의 요리사며 그의 강함은 최상급에 속하죠. 현 상금은 10억 3,200만 베리입니다. 16위 샬롯 카타쿠리.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 능력자로 3장성 중 제일 강한 자입니다. 현 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입니다. 15위 징베. 어인 요술을 사용하며 그의 강함은 어인 중에서도 최강이죠. 현 상금은 11억 베리입니다. 14위 롤로노아 조로. 현재 검사 중 최상급으로 패왕색, 견문색, 무장색 또한 뛰어나며 카이도우도 썰어버릴 만큼 강합니다. 옛날 신 루나리아족을 패왕색을 둘러 쓰러뜨리는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 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입니다. 13위 퀸. 프랑키처럼 사이보그인 퀸은 과거 매드스의 일원으로 빈스모크 저지의 과학력을 대부분 구사하며 상디를 몰아붙였습니다. 퀸의 현 상금은 13억 2천만 베리입니다. 12위 마르코.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수 없지라는 명언을 남긴 불사조 마르코는 거의 불멸의 캐릭터이며 해군 대장에게 데미지를 줄 만큼 강한 자입니다. 와노쿠니에서 활약은 그저 거시였고 그의 퀄리티 높은 싸움을 보면 정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코의 현 상금은 13억 7,400만 베리입니다. 11위 보아 헨콕. 부사의 적단의 보스이자 여인섬의 왕 보아 헨콕은 메료메료 열매 능력자로 사람을 돌로 굳게 만들고 강력한 자라도 흑심이라는 것만 있어도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굳습니다. 헨콕의 현 상금은 16억 5,900만 베리입니다. 12위 크로커다일. 자연계 모래모래 열매 능력자로 그의 실력은 레전드이죠. 현 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입니다. 공동 9위 루피, 로우, 유스타스키드. 최악의 세대 3인방으로 모두 와노쿠니 편에서 활약을 맛깔나게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 빅맘과의 레전드 전투를 찍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현 상금은 셋 다 30억 베리입니다. 8위 버기? 이회진 버기가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 되었으며 운빨 최강 갑버기의 현 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입니다. 7위 미호크. 세계 최강 이검사 미호크는 현 상금이 35억 9천만 베리입니다. 6위 마샬디 티치. 현재 사왕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어둠 열매를 사용하는 능력자이며 흰수염, 마르코마저 꺾고 현재 벌집섬을 아지트로 삼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 상금은 39억 9,600만 베리입니다. 5위 샹크스. 패왕색 최강자 빨간 머리 샹크스. 그의 액션이 나오면 이 애니판 세계에서는 까무러치죠. 그의 현 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4위 빅맘. 어린 시절부터 그저 레전드 자체였던 빅맘은 탱딜 등등 밸런스는 사기였습니다. 그녀의 현 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입니다. 3위 카이도. 1대1 세계 최강 카이도는 46억 1,110만 베리입니다. 2위 흰수염. 오야지 보고 싶습니다. 전성기 시절을 알고 싶은 흰수염의 현 상금은 50억 4,600만 베리입니다. 1위 골디로저. 그저 레전드 갓오브 그 자체. 신시대를 열게 해준 로저의 현 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